전 세계 최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소극. 네, 지소극 7화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밌고 유쾌하고 그러나 꼭 짚어야 될 중요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이 더운 날씨에 달려와 주셨죠? 경상권의 조원희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밭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고 지역에서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상주를 또 경북을 일구고 있는 조원희입니다. 자, 충청권을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충청권의 장기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충남 천안에서 좋은 도시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나눠볼 얘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짚어볼 텐데요. 바로 지역 화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요, 주원희 대표님. 이게 지역 화폐? 우리 요즘 뭐 휴대전화로 이렇게 신용카드 기능 넣어서 무슨 무슨 페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현금도 씁니다. 그럼 지역화폐는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지역화폐는 사실은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역화폐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는 데는 이제 성남시에서 2006년도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활발하게 됐지만은 지역이 자꾸 줄어드는 데는 돈이 빠져나가면 돈 빠져나가는 그렇죠. 통로를 통해서 네네. 사람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고서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역 화폐가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장인수 회장님, 이 지역 화폐가 지역 소멸을 막는데 도대체 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는 건가요? 실제로 지역에서 인구나 산업에서 지역 내에서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거나 이럴 때 대부분 지역을 벗어나서 좋은 큰 마트라든지 백화점을 가는데 지역 상품권, 지역 사랑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실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은 지역 화폐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품권을 넘어서 지역 화폐로서의 굉장히 진화하면서 다양한 방면에 지역 공동체 살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원희 대표님, 지역 화폐라고 할 때 보통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지류로 많이 발급이 됩니까? 네. 처음에는 뭐 지류로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이 또 사용하기 이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부 전자화폐 형태로 카드 형태로 이제 다 바뀌면서 지금은 지류는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한 9대 1 정도 전자화폐가 이제 한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이 지역 화폐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 화폐로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많은데 충남권의 부여에서 굉장히 지역 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까지 받았다고요, 장기수 소장님? 예, 뭐 우리 부여가 이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잖아요. 네. 그런데 굿드레페이라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좀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린 아주 우수한 사례로 2022년에 대통령상 최고의 상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부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영상을 보고 얘기해보시죠. 인구보다 지역화폐 가입자 수가 더 많고 전국 최고 수준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을 연 6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부여군의 한 전통시장. 점포마다 지역화폐인 굿드레페이 결제용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도입한 굿드레페이 가입자 수는 현재 7만여 명. 부여 군민 6만여 명보다 1만 명 더 많고 가맹점 수도 3,400여 곳에 달합니다. 시행 초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꾸준히 10%가량 인센티브를 준 덕분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 가맹점 간 재사용 등 다른 지자체에 없는 새로운 방식도
성공 비결입니다. 무슨 물건을 살 때 그 다른 옆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할 때도 굿드레페이를 사용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등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온 굿드레페이가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1억 4천, 군비 7억 6천만 원을 합쳐 하반기부터는 지역 화폐를 통한 직거래 플랫폼과 배달에도 나섭니다. 또 세 번 구매에 한 번씩의 5% 캐시백 제공 등 흥미로운 마케팅도 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연 4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해 가입자 수를 40만 명으로 늘리고 연간 사용액도 현재 1천억 원 수준에서 6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부여구는 오는 7월 개막하는 연꽃축제 등 백제 관광과 연계한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와, 정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럼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봤더니 2019년에 시작된 부여의 지역화폐, 부여군 경제 인구의 90%가 그렇죠. 사용한다. 예. 그럼 사실 거의 다 사용한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예, 예. 와, 그러면 이렇게 발행량이 크면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미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동안 총 발행한 금액은 3,900억 정도가 되고요. 부여 군민이 6만입니다. 6만인데 실제 사용자는 7만 명. 아. 예.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리고 점포로는 3,400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부여 군민 모두뿐만 아니라 부여 관광도시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다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가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굿드레페이를 사용하면서 3년 평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이 29%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 한 기업당 17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굿드레페이를 사용한 그 경제 효과가 88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한 효과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부여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사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화폐가 결제의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화폐의 그 핵심 기능은 순환이에요. 그런데 전국 최초로 이렇게 순환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화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일부러 목적이 그렇게 부과된 거죠. 그렇지. 왜 그런가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쓸 때마다 이제 그 중앙으로 몰리는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이 빠져나간단 네. 말이 그렇죠. 그런 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 그러면 지역 화폐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흡수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이 공용 화폐하고 다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밸브를 잠그는 역할을 그러면 지역 경제 안에서 돈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부여의 지역 화폐 이름이 굿드레페이. 이게 무슨 굿드레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아주 쉽습니다. 굿 돈이 굳는다 이런 거 아니요. 굿 좋은. 네. 드레는 자연 뭐 환경 이렇게 해서 좋은 자연 환경. 예. 굿드레가 부여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예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우수 브랜드로 이렇게 유명해진. 돈이 굳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앞으로 네. 정정을 하고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굿드레, 좋은 드레, 뭐 이런 걸로 드레. 이제 네, 우수 브랜드로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화폐도 네네. 그렇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자, 지역 화폐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성장도 폭발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와, 저건 정말 급성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왜 저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어떤 노력 그리고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저는 네네. 보고 있습니다. 부여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2019년에 농민수당을 신설하면서 전국 최초로 그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 네네. 저 이거 농민수당 하면 또 우리 전문가 계시네요. 전문가 계시네요. 농민수당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고 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 농림수당은 이제 직불금도 있지만은 직불금 같은 면적에 따라서 네네. 이제 시장에서 지불되지 않는 가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불하는 건데 이 농민수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이렇게 주는 걸로 그게 지금은 농민으로 농민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농가 단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전남 해남에서 해남군 농민회에서 서명을 받고 주민조례 운동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힘으로 만든 수당제도예요. 그래서 전남으로 확대되고 그게 이제 전국화된 거죠. 예, 그럼 농민수당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거를 전자식으로 지역 화폐로 그렇죠. 줬다? 예. 이게 어떤 효과로 이어지죠? 실제로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하는 것보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 군민이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쓰려면은. 아, 이걸 지역 화폐라는 개념으로 써야 되네. 그럼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부연은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시고 고령 어르신들이에요. 사실은 SNS라든지 이 전자, 상거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인데 지역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급된 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다 보니까 스스로 쓸 수밖에 없었고 쓰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어르신끼리 군민끼리 서로 가르쳐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지역 화폐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예. 서로 뭐 가르쳐주고 그러신다는 소식이 그렇죠. 들리네요. 서로 가르쳐주고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방정부의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게 처음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비용을 맞습니다.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러니 지역화폐가 뭔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결단을 내린 게 사실은 부여군수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성과를 내는 첫 단추는 예를 들면 농민수당,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여성바우처 지원금 다양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과감하게 지급하면서 이 활성화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저렇게 지역화폐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사실 국가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네. 2019년부터 이제 국가가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에 884억, 2020년도에 6,689억, 9억, 그리고 2021년도에 1조 2,522억.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는 예산을 갖다 그렇죠. 확 올린 거고 2022년도에 7,053억.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예산을 0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3년도에 3,525억, 2024년도에도 0원 올렸는데 민주당에서 3,000억 이제 책정을 했고 지금 2025년도에도 0원으로 예산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자,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점을 조금 더가 아니라 정말 많이 더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요. 우리 지역 화폐로 지역에서 경제 유발 그리고 이 화폐 규모가 2023년, 2022년 한 15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골목을 살리는 종잣돈 역할을 튼튼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28조 4,560억 그렇군요. 최대로 이제 발행이 됐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부여의 인구의 90%가 이걸 사용을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냥 부여의 저희가 사례를 보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특정 정도 1,000만 원 이하를 사용하는 작은 골목 상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7%. 그 1,000만 원이 매출이 넘는 데는 3%. 그리고 4,000만 원이 넘는 데는 아예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엔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죠. 가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가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한테 지역 화폐로 용돈을 드릴 경우 그 공동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부여가 성장하게 된 계기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하셨듯이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고도입니다. 매년 한 4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쓰는 비용을 지역화폐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그분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부역 관광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지방에 가는데 그 유명 관광지 옆에 물론 횡포를 불리시는 일부 나쁜 상인도 있지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조그만한 슈퍼마켓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은 물 한 병까지도 서울에서 사가지고 수도권에서 사서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거기에 관광 오겠다는 지인들한테 여기 와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화폐를 외지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굳이 그렇잖아요. 대형 쇼핑몰에서 안 사오고 지역에서 그렇죠. 물도 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추천을 해주면 또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와서 하게 되니까 부여가 올해 목표가 지역화폐를 쓰는 인구를 8만 근데 네. 거의 지금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20대, 30대, 40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부여에 오면서 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 좋아요. 근데 불편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젊은 세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요. 대부분 보면 결제 창 딱 누르면 신용카드 아니면은 무슨 뭐 페이 해가지고 이제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불만도 있거든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전국을 또는 뭐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뭐 이런 음식 배달업뿐만이 아니고 택시도 있고 각종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서 뭐 쇼핑도 있고 다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런 아주 위험 요인 예,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다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제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기순 장님 궁금한데 구트레페이는 공급에다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신박하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올 7월 네네. 이제 바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이 공공 배달 앱이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신용카드 많이 쓰죠. 수수료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굿드레는 5% 수수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굿드레가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굿드레는 지역 순환형 전자화폐를 자체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년간 매출이 3,9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데는 한 1% 정도의 그 카드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부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벌써 39억이 절약될 거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타 지방정부,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거래 네. 플랫폼도 준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90%가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배달 앱, 플랫폼, 뭐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결혼식 하면 답례품을 저기서 골라서 줄 수 있게 집 앞에까지 실제로 지역화폐의 순환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상주의 경우도 이제 저 네. 공공배달 앱이 먹개비거든요. 네. 이름이 먹개비인가요? 먹개비인데 수수료가 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배달료 4,000원을 지원해줘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를 살 때 상주는 10%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0% 할인에 4,000원인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온라인 플랫폼의 업체를 쓰면은 수수료가 15%씩 이게 다 외지로 나가는 돈인데 그렇죠. 4월부터 그 공공 배달 앱에서 사용을 하면 그 돈은 안 나가죠. 지역 내에서 돌죠. 그래서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알뜰하게 재테크하려는 개념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한번 부여군 사례 살펴봤고 상주 사례도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여가 의외로 어르신들이 참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구트로페이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다. 근데 대다수 지자체가 어르신 정책을 말했네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특별하죠? 우리 저희가 어르신 하면은 가장 고민이 치매. 그렇죠. 네, 치매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조기에 일정 정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그 완화할 수 있다라는 여러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2021년부터 부여는 경미한 어떤 인지 저하 능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을 10개월 동안 뭐 예를 들자면 치매 안심센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 메타 기억 교실 그리고 1차 검사 후에 인지 저하가 좀 예상되는 분들 통해서 1대1 집단 마을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의 인지 능력을 상상시키는 마을 안심센터, 마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예. 부여가 그럼 어르신들만 살기 좋은 곳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점포가 늘고 있는데 이 길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자원길. 예. 어떤 뜻이죠? 스스로 따뜻해지는 길. 이제 부여의 귀환면 청년들의 사례인데요. 철거 직전에 어떤 100년 된 가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숙박과 공연장으로 쓰고 있고요. 뭐 담배 가게를 서점으로 바꾸기도 재밌네요. 하고 양조장 시골은 대부분 있잖아요. 뭐 폐교 일상적으로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리모델링이나 창의성 있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30여 개의 점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청년 공동체의 하나의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부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역 경제 선순환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여하면은 또 아름다운 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꽃, 국남주 유명한데 굉장히 특별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부여 군수님이 아마 우리 열린공감 TV에 크게 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걸 저희가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부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 네. 천년 고도죠. 그래서 국남지라고 소동과 선화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네. 있는 큰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천만송의 연꽃의 향연이 매년 여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뭐 다양한 공연, 뭐 연꽃길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하나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연꽃길 카누 타기가 있습니다. 카누를 탈 수가 있습니까? 연꽃이 이렇게 접혀 있고 하면 카누를 타고 이제 다니는 거죠. 오, 재밌겠는데.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사실 연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여름에 꽃이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고 야경뿐만 아니라 공연, 다른 체험을 통해서 눈이 굉장히 즐거운 축제입니다. 다만 딱 하나. 7월은 덥잖아요. 그래서 꼭 양산과 모자와 선크림. 저도 매년 가긴 가는데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좀 덥네 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면 한 번쯤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곧 휴가철인데 부여 한번 휴가지 목록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장기수 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또 나야말로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부여 군수님 인터뷰 저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군수님, 제가 이번에 그 지역화폐를 열린공감 TV와 함께 소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화폐 굿드레가 이 부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군수님, 오늘 한번 그 성공 사례의 비결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 더 좋은 도시 연구소 장기수 소장님, 우리 부여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린공감 통해서 우리 부여군 홍보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부여군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이름이 굿드레 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화폐고요. 굿드레 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는 우리 부여군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이름이 굿드레입니다. 20년 됐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13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자체 공동 브랜드 중에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지도가 무려 50%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웬만한 지자체의 공동 브랜드 인지도는 한 자릿수입니다. 거의 뭐 3%, 5% 이 정도인데 부여군만 50% 가까이 되는데 이 굿드레를 더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화폐를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굿드레라는 이름을
지역화폐에 붙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여는 고대국가 수도로서 지금은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또 지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아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시설원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충청남도 시설원회의 42%가 부여에 집중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스마트팜 과학 영농시대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또 대한민국 농업 비전을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열린공감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열린공감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과 우리 부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TV 시청해 주시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부여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여금 많이 찾아오시면 아주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여 오실 때는 굿드레 농산물과 굿드레 페이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 많이 와주세요. 네, 부여 군수님의 부여 자랑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상주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도의 제임스 딘, 사과농업계의 정우성. 그러나 사실은 이런 별명 못지않게 농업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성공시키고 계신 조원희 대표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역화폐 얘기했는데 상주도 뭐 지역화폐 하면은 만만치 않다.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하죠. 네, 상주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공공과 민간이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지역화폐에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 선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캐시백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어치 사면은 만 원. 그렇죠. 10만 원 사면 9만 원만 결제하면 돼요. 와. 그 50만 원 하면은 45만 원만 결제하면 되고. 10% 은행이자. 그렇죠. 상품이 없는데 네. 할인 효과를 바로 해준다. 엄청난 네. 효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연말정산도 혜택이 있는. 연말정산 혜택. 몇 퍼센트? 30% 혜택을 보죠. 갑자기 상주에 가서 살면서 지역화폐 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개비 네네. 같은 경우에 공공배달 앱을 쓰면은 그 10% 할인에 4천 원 또 배달료에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배민을 쓸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굉장히 이 규모도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규모가 처음에 2020년도에 이제 10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2021년도 526억, 2022년도가 1233억,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가 1204억.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히 광역 지자체들이 이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을 유지했는데 가까운 옆에 구미 같은 경우 오히려 2.5배가 늘어요. 아. 그리고 상주와 붙어 있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2배가 2.09. 이걸 갖다가 이제 지역화폐 활성화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북의 다른 지역도 울릉군 같은 1.6, 뭐 원주 2배, 2.0, 고창 1.57,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오히려 느리는 지자체들이 그렇죠.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배달앱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상주에서 나오는 지역화폐도 배달앱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이제 4월부터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신용카드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그렇죠. 그리고 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택시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그 카카오 택시로 대변되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지방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가맹비 내고 수수료 내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까지 또 카드 회사에 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택시를 탈 때마다 이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도
이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원희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농민 문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 수당, 뭐 기본 수당 이런 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민 수당도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 그럼 얼마 정도? 언제 지급이 되나요? 상주는 이제 1년에 60만 원 주는데 네네. 4월에 30만 원. 8월에 30만 원. 그걸 지역화폐로 지역화폐로 이제 충전을 해줘요. 그 전에는 어르신들한테는 지류로 줬는데 그것도 이제 그 통장 가맹 없이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전자화폐로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사용하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줬고 그 소상공인들이 상주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4월에 그거 딱 꽂힐 때는 매출이 딱 늘어난다 그럽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상태. 8월에 또 농민수당이 딱 꽂힐 때 되면은 또 효과가 바로 이제 체감을 한다고 해요. 와, 그 현장에선 바로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지역화폐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검증된 연구 보고서들은 없는데 2021년도에 경기연구원의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역화폐로 이제 100만 원을 결제할 때 소상공인 매출은 149만 원 늘어난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는 바로바로 장사하시는 분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저는 상주 내서에 살고 있는 우철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0이고요. 상주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가게나 큰 마트에서 사용, 뭐 우유를 사러 가지 않더라도 뭐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 달에 한 뭐 개인적으로 한 2-300만 원 쓴다라고 그러면은 70만 원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 그건 다 지역화폐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뭐 맨 처음에 지불할 때는 상주화폐를 먼저 지불하시고 하시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70 중반이신데도 어머니도 상주화폐를 먼저 쓰십니다. 지역화폐를 안 받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받고요. 저도 모든 걸 지역화폐를 위주로 먼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 한 번도 거부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상주화폐 어플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이 있고 여기 충전하기가 있는데 매달 맥스 7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계좌에서 나갈 때는 10%가 할인된 63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은 이 7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 충전 결제용인 QR코드가 있고요. 아니면 요 주어진 카드를 가지고 직접 카드를 제시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에 삼성페이에 연계해가지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내 주변 병원 약국, 슈퍼마트, 헬스장, 스포츠 이렇게 다 다양한 업종별로 가능하고요. 제한은 한 가지입니다. 연 소득 30억 이상인 대형 가게에 대해서는 상주화폐 사용할 수 없고요. 그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맹점 권한이 주어집니다.
상주 앞에 되죠? 예. 예,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제작진이 또 지역으로 달려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조원희 대표님, 정말 이 말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통계로도 대출금은 최고, 연체율도 최고, 네네. 폐업률도 최고, 이런데 이제, 또 국민들도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25만 원씩 주자, 예산이 13조 이걸 지역화폐로 주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세수가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13조가 풀리게 되면은 또 세금으로 부가세로 그다음에 소득세로 다시 환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절대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선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지역화폐 그 생활지원금. 이 정책 반드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상주 부여에서 실제로 이 사례를 또 보시고 예. 또 현장에서 효과를 체험하셨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정부에서 좀 귀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소상공인들 요즘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살릴 수 있고 지역 경제도 돌아가고 뭐 지역경제가 돌아가면 세금도 거치고요. 네. 이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충청권, 경상권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교육도 짚어봤었고요. 의료도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화폐 짚어봤는데 자, 두 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 화폐가 왜 지역경제와 지역 소멸에 있어서 중요한 건지 한 말씀 듣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소장님. 어떤 점에서 지역화폐가 꼭 필요하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화폐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원희 대표님. 할인이나 결제 수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순환이 핵심이에요. 순환. 예,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고용과 서비스가 이제 그리고 제조가 창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그런 유용한 도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빠져나가는 구멍을 통해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빠져나가지 않도록 밸브 역할을 하는 게 지역화폐.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다. 이제 시작이 됐다.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키면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잘 활용하면은 지방 소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한때는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다는 네. 지역화폐 역사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 또 어르신들이 나눠서 서로 홍보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하시는 모습 상인분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반응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마무리 인사는 지역화폐는 상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을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 길 달려와 주신 경상권의 조원희 대표님, 충청권의 장기수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전희연이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특별한 인사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하시면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지역화폐는 상생이다! 네. 지역화폐 얘기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changing fast.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